고세무사님, 두 번째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우연한 곳에서 알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암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별거 상태였어요.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동거한 지 2년쯤 지난 후부터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성심성의껏 남편을 간호했지만 남편의 폭언과 난폭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요. 혼자서 지낼 수 없었던 남편은 제게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의 부동산을 원했고 남편은 서울에서 제가 원하는 부동산을 마련해줬습니다.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저는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남편을 보살폈고 전처나 친자녀들 이상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다 6년쯤 지난 시점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도 잠시, 며칠 전 국세청에서 저에게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사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같이 살았고 그가 힘들 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고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나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은 건데 증여세라니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위치한 부동산이어서 지금 증여세와 가산세만도 5억 원이 넘게 추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승민 세무사님,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또 지금 국세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예. 요 배우자 상속 공제 자체가 이제 최대 30억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공제 중에서도 가업 상속 공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공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좀 까다롭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위에 대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법률혼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문의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 통칙에서는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상의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만을 이제 배우자라고 말한다고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는 혼인은 이제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함으로써 이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증세법상 증여재산 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이 민법을 근거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한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것이 이제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실혼 관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슈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거는 뭐냐면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에 따른 세법상의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게 되시면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 이런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에서도 요즘 딩크족이 많잖아요. 딩크족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법에서는요,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해줘요. 그쵸, 적은 금액이 아니죠. 네, 엄청 적은 금액이 아니죠. 맞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게다가 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세법에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런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건가요? 국세청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본다고 하면 이제 요새 유행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조론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딩크족분들도 굳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뭐 맺지 않더라도 부부관계처럼 똑같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사회적 흐름도 사실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법률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가사 심판법에 따라서 보면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를 통해서 이제 법률 혼이 이제 아니더라도 사실혼도 동일하게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공무원 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에서도 이제 사실혼의 관계도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세법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귀걸이 코걸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방식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게 법률혼과 사실혼을 뭐 둘 다 인정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세금 회피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사실혼을 법률혼처럼 인정을 하고 있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또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어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사실혼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법적인 혼인관계만 인정을 해주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가 한창 집값이 엄청 상승을 했었어요. 과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세금, 양도세.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목적이 있다 보니까 두 채이신 분들이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혼을 하면 각자의 세대가 별도 세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각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돼서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실상 같이 생활을 하고 사실혼과 동일한 생활 형태다라고 하면 뭐 이혼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세법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아까 이제 허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제 배우자 공제, 증여 공제나 상속 공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이제 사연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좀 이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증여 시에 배우자 공제는 현행 세법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사연 주신 분은 그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 증여세를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